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모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 자녀들이 너무나 잘못 살게 있기 때문에 잘 살아라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메시지만 주시면 자녀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징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징표도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징표를 보고 오너라가 아니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온몸을 다 내놓고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너에게 다 내어놨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성혈을 흘려주시고 온몸을 다 짜내서 그렇게 물까지 다 흘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성혈을 내주시더니 또 피를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기 나중에 술래 오신 모든 분들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영혼 육신이 그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핏빛과 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진 그물로 고귀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막힌 곳을 뚫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깨끗이 치유받아 남은 한 생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천국까지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귀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똑같은 은총을 내리셔서 그들까지도 서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박해오던 사람이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많이 전하고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마지막 순교를 했는데 목을 올려놓고 왔을 때 몽둥이로 쳐서 그 목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쳤습니다. 목이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툭툭툭 뛰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툭툭 뛴 데마다 물이 솟아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 성지로 돼 있죠. 그래서 박해 중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런 조그만 박해에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목을 한번 탁 내놓은 것은 쉽지만 이렇게 생활 안에서 순교하는 것은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안에서 순교를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을 위해서도 하지만 또 생활 안에서 남편이 나를 괴롭히면 그것도 생활 안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잘해주고 내가 잘할 때 얼마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네로 황제가 있었죠. 네로 황제 아시죠? 네. 예, 세계를 장악했던 그 네로 황제는요 왕관만 해도 금이 10만 불짜리를 했어요. 그리고 복도가 1마일 1600m를 천정에는 특별하게 손님들이 지나오면 이슬처럼 향수가 나오게 하고 타고 다니는 노새 은신발을 신겼어요. 그리고 낚시를 나가면 낚싯대가 금이에요. 그리고 옷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번 입으면 두 번 입은 옷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부자 살고 한 번씩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타를 하게 되면 1000명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정말 화롭게 그렇게 정말 극치였습니다. 그 사람 옆에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엄청났어요.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하느님을 몰라서 정답입니다. 예, 하느님을 몰랐습니다. 그 네로는 이모 동생을 죽이고 또 얼마 후에 어머니를 죽이고 또 아내를 죽이고 정치가를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머니고 아내고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성이 안 찼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어머니를 죽이고 어떻게 마누라를 죽이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박해했고 사도 바울이나 제자 베드로도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또 기름천국에 불러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것도 교인들이 그렇게 불질렀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살했습니다. 후자로 정말 그렇게 많은 하와이 요새까지도 은 신발을 신겨줬는데 이렇게 화롭게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을 정말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박해 속에서도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옛날 박해 시절에 바로 사형당한 사람도 있지만 불로 지지고 온몸에 껍질 다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부르면서 기쁘게 갔습니다. 아멘. 우리도 기쁘게 갑시다. 아멘. 세속 것은 마음에서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욕심내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만큼 자녀들도 먹을 수 있는 만큼 있으면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올려다보지 말고 우리는 내려다봐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항상 올려다보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려다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성령을 따르는 자녀에게는 일촉즉발에 의해서 저수불구한 일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구해내서 구해내시만 한 것이 아니라 질풍경처처럼 세워주시라고 하셨죠.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어느 날 머리를 다쳤어요. 근데 이제 살짝 피만 났어. 아 재수없어. 일촉즉발에 의해서 저수불구한 일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구해내서 질풍경처처럼 세워주신다고 왜 이렇게 머리를 다치게 하셨습니까? 가 아니라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머리 한가운데로 쳤으면 제가 직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이쪽 뒷발에서 구해주셨군요. 네.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네. 말하자면 이렇게 계단에 굴려가지고 왼쪽 어깨가 부러졌어요.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깨 안 부러뜨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총입니다. 네. 아 왜 저수 불만 일쪽 뒷발에서 구해주셨고 왜 이렇게 다치게 부러지게 하시나 하면 그 은총을 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쓸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 주님 참 영광 받으소서. 네.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 인간은 욕심이 한 점이 없어요. 계속 더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매일 매순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생활의 기도로 오래 영성으로 무장이 돼야죠. 그러면 기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영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우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잘 봉헌을 하고 세상 역정을 끊고 우리가 가야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속은 금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로 한계가 그렇게 화려하게 극치를 이루면서 살았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완전히 폭군이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폭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그 첫사랑 예,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첫사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성원이죠? 네. 그 첫사랑을 잊지 맙시다. 아멘. 고통을 받아도 영광이요 치유를 받아도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아멘. 치유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성원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무서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얼마나 양육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간 무단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을 내리시고 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낙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곧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가끔 쓰러질 때라도 바로바로 오뚝처럼 일어나서 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해서 쓰러질 수 있지만 바로바로 일어나서 네. 주님께 간다면 네. 주님께서 성령께서 얼마나 예쁘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마르코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나는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의사신 주님께서는 병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병자인데 병자인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죄인이란 걸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세리는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나는 이렇게 십일조도 했고 매일 주일도 잘 지켰고 헌금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는데 바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멀찍이서 감히 예수님께도 못 오고 나무에서 올라서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이라 생각하는 세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바로바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네. 마리아 막달레나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정말 마리아 막달레나가 돌로 처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눈물로써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들고 마지막에는 향유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례까지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오늘 눈물로 회개로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만 한다 해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말기 암 환자 신부님도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울지 않고는 베낄 수 없었다고 하신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회개로서 오늘 다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내 안에 나쁜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쁜 친구를 저 혼자 빼내기 어렵사오니 네. 주님 성령께서 오늘 다 빼내십시오. 네. 나쁜 친구가 무엇입니까? 교만, 미움, 용서하지 못한 것 아주 굉장히 많죠. 오늘 나쁜 친구들 다 내보내시고 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모시는 감실 되고 네. 예수님을 모시는 궁전이 되고 네. 예수님을 모시는 왕국이 되어서 네.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이제까지 잘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30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 모든 자녀들의 회개를 위하여 눈물 흘리신 내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너희 모두에게 내 자비와 사랑의 빛을 내린다. 아멘. 세상 자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와 온몸을 다 짜내어 향유를 흘려주시는 내 어머니는 고통에 동참해주는 내 작은 영혼과 그를 따르려는 너희와 같은 영혼들이 있기에 그래도 타는 갈증이 해소된단다. 그러니 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고 해도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 오늘 너희 모두를 위하여 성심에서 쏟아져 나온 측량할 수 없는 지구지순한 나의 사랑의 빛과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 어머니의 가없는 사랑의 빛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에게도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니 무한한 축복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강복을 받도록 하여라. 아멘. 아멘. 1997년 6월 30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경동이 사랑하는 나의 사제들과 자녀들아, 나의 잔치에 초대되어 나를 찾아준 사제들에게 나는 특별한 은총을 내릴 것이며 지금은 비록 힘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이제 내 말을 그대로 믿고 잘 받아들여
잘 지킬 것을 알기에 나는 그들이 많은 양떼들을 함께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굳은 믿음을 보시고 올바른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셨듯이 나를 따르며 나를 전하는 너희를 내가 인정하여 마지막 심판 때 월계관을 씌워 내 곁에 서게 하리라. 아멘. 자,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 생활하고 싶으나 너희 마음 안에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들어가 생활할 수가 없구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성모님 말씀을 잘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자아를 죽이고 정말 이제 교만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네. 미움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네. 용서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사랑합시다. 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네.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무한히 감옥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건강해야 됩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 부족한 이때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주님 영광과 성모 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잃고 헤맸던 영혼 아버지여 받아줘요. 내면의 깊은 상처 치유받기 원합니다. 상처로 찌든 영혼 아버지께 맡기오니 응고된 내 영혼 아버지여 녹여줘요. 아버지 흘리신 그 보혈로서 아버지 흘리신 그 성혈로서 주와 때를 씻어주소서. 모든 악습 고쳐주소서. 아버지 주와 내 죄 씻어주소서. 주소서 병들고 지친 마음 위로받을 길 없어 방황의 끝에서 어머니께 왔나이다. 상처는 내 가슴을 어머니여 만져줘요. 지친 내 영혼을 어머니여 안아줘요. 어머니 흘리신 그 눈물로 어머니
당신의 아픔으로 내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응어리들 과거의 모든 아픔 어머니께 맡기오니 성모님의 구원방주 다게 하여 주시었네 어머니 그 크신 사랑으로